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깜깜한 하늘에 보이는 어떤 별들, 그 어떤 평면을 생각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더 먼, 더 먼 곳, 먼 곳에 있는 어떤 존재들, 그런 것들을 담아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영성의 길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그런 초기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월 사진 축제에 그때 이제 그 원데이 하루 종일 찍어서 이제 그 공모를 하는 그 촬영 대회가 있습니다. 원데이 촬영 대회가 있는데 제가 영월을 몰라요. 그래서 영월을 야 이거 영월에서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는데 나는 모르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제가 답사를 간 거예요. 답사 가는 날 새벽에 4시에 떠났는데 비가 그냥 뭐 아주 태풍이 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떠났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비가 오는 중에도 비 올 때 떠나라는 말이죠. 그 속에서 더 좋은 걸 얻을 수도 있죠. 요선암이라는 데 처음 가서 이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마침 비가 개이고 구름이 낀 상태에서 제가 이제 막 이제 돌과 물이 고이고 그런 여러 가지 사진을 찍는 와중에 이 사진은 처음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저 사진에서 찍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해가 쨍 하고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해가 없었죠. 해가 쨍하고 나는데 그때 그 표현은 제 느낌이 어떤 우리가 천지창조 이런 영화를 봤을 때 막 그냥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과정이 해에서 어린아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게 이제 제가 피탈 디벨로먼트라고 했어요. 태아의 형성이지. 태아가 형성되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이제 이렇게 잉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에게는 너무나도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 작년 연말부터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구정 전에 여기 부학장님께서 연락을 하셨어요. 저희 치의학대학원이 개학, 개교 100주년이 되는데 그 기념사업으로 초대전, 그 사진전을 하고 싶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오고 가는 학생들이나 이제 환자분들 이런 분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또 너무 이제 뭐 개념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한번 복습하는 의미 그리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전시를 기획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에서 보시듯이 제목이 감성에서 영성으로거든요. 여기 보시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최신작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이게 제작을 했어요. 작년 초에 영원, 불멸, 변치 않음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특히 그 영원한 것은 운동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1천계라고 그랬어요. 제1천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계의 끝부분에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우주계를 한번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석들이 뭐 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떤 진리. 그래서 진리, 또 빛이 나는 그런 발광체죠. 이 발광체를 배경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제가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작품들은 사실 제가 고목을 찍은 거죠. 고목이 이제 여기 세 개가 연작으로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무원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유채밭에서 찍은 거예요. 유채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유채를 찍으러 올라가던 중에 비 오는 날입니다. 비 오는 날 이 고목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목을 본 순간 저는 이제 아주 이것을 꼭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것은 저에게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그런 상념들의 묶음 혹은 뭐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혼돈의 상태 그런 것을 표현한다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죠. 이거 사실 감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초자연적인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작은 제가 이제 그 예수의 신부님들한테서 이제 교육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잠심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식별을 위해서는 잠심 상태가 돼야 된다. 잠심이라는 것은 어떤 주위의 상황을 내가 다 알아차리되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우리가 혼돈의 상태에서 시간이 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고목이죠. 이것은 이제 제가 다른 북남지 쪽에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로테스크하기도 합니다. 고목을 또 잘라놨어요. 거기 이제 잔가지들이 나오고 아주 잔가지들이 있고 새싹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본 순간에 이게 복잡한 생각들이 이제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어떤 정리가 되고 새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혼돈의 과정에서 정리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잠심의 상태, 평온한 상태죠. 평정의 상태. 이것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제가 이제 잠심의 단계를 세 개의 연작으로 표현을 해본 건데 사실 감성적이면서도 그 안에서는 어떤 영성적인 것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김영태 선생님이 기획했던 그 기획전에 제가 이제 채택이 돼서 그때 전시를 했던 작품 세 가지입니다.